여러분, 시험관 애기 아세요? 시험관 애기? 시험관 애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관 애기를 만들려면, 여자의 난자를 뽑고, 그 다음에 남자의 정자를 뽑아서 얽힙니다. 그래서 그게 영하 196도인가 그래요. 뭐, 큰 무시무시한 온도죠. 그렇게 얽히면, 여러분, 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얼면 죽어요. 금붕어도 얼면 죽고, 사람도 얼면 죽고, 다 얼면 죽어요. 그런데, 일단 죽으면, 못 살아난다는 것이 우리들의 고정관념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그 영하 196도에 얽혀놨던 그 살아있던 난자, 정자를 얽혀서 확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꺼내가지고 녹이면 어때요? 정자, 난자가 살아. 그것을 봐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죽은 것이 살아나려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는 죽은 게 살아날 수는 없죠. 어려서 한번 죽었으면 뭐예요?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 인간도 죽은 자들이 죽은 환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 지금 각 대학병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의사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분명히 전문의가 와서 이 환자는 죽었다라고 다 진찰하고 사망 선고를 다 했는데 그 환자가 예를 들어서 다음 날 혹은 2시간 후에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자동소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꿈에도 꿀수 없었던 어떻게 죽은 사람 살아. 근데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밝혀져 있습니다. 자동 소생 현상. 영어로는 auto resuscitation phenomenon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처럼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라는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 전기가 없어지면 핸드폰은 죽어버리지만, 그러나 전기를 다시 넣어주면 살아나야 한 사람. 우리 인간의 몸, 모든 생명체도 그런 생명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난다는 사실이 지금 아주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과학자들이 알게 되냐면은, 이런 현상이 밝혀지자 과학자들이 소위 그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냉동생물. 크라이오바이올로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냉동생물학계에서는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은 것이 살아나려면, 죽은 핸드폰이 살아나려면 그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가 들어오면 살아나듯이, 죽은 인간이 살아나려면 생명이라는 에너지가 다시 들어오면 산다. 그 생명이라는 에너지의 본질이 바로 진선미,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재확인시켜 줍니다. 자, 오늘 이제 얘기할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 사자, 이제 선지자를 너희들 앞에 보내노니, 저가 그 세례 요한이 너희들의 길을 너희 앞에 예비하라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다. 이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읽어본 바 그 선지자는 바로 침례 요한이다. 그래놓고 아주 재밌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 자, 세례 요한이라는 그 선지자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때까지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시점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 이거 참 재밌는 말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침범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때요? 북한군이 남한 쪽으로 어떻게 해? 예, 침범해 들어왔어. 임진왜란, 왜구들이 침범해 들어왔어. 그러면, 자,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때까지는 천국은 뭘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해. 누가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입니까? 천국은 누구에 의하여 침노를 당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한 침노해봤어요? 천국은 침노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 침노,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예요? 빼앗느니라. 야,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침노만 해도 이거 좀 이상한데,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느니라. 무엇을 빼앗아요? 천국을 빼앗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천국이라는 데가 그거 좀 이상하네. 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은 누가 제일 잘 갈까? 조폭들이야. 가서 어떻게? 침노해가지고 빼앗는데. 그게 조폭들 전공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을 빼앗는 조폭들.
여러분이 대답을 못 하시는 것은 이건 참, 좀 슬픈 일인데, 왜? 여러분 중에는 조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빼앗을 수 있는 조폭이 없어. 그건 문제예요. 그 조폭은 어떤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빼앗는 사람이야.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조폭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까지는 조폭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 열심히 잘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래가지고 착해지고, 이래야만 하나님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뭐예요? 입장권을 주실지도 모른다. 응?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방법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하나님한테 잘 보여. 그래서 잘 보이면 조사를 받고 심사를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심판을 해가지고, 너는 됐어. 너는 들어와. 너는 안 되겠어. 이런 줄로 알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란 말을 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다. 아시겠죠? 자, 지난번 강의 시간에 제가 열처녀의 비유를 댔는데, 구원을 못 받는 자는 왜 못 받아요? 등잔에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등잔에 기름이 없어서 못 받아. 그럼 기름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뭐예요? 거부하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아, 나는 지금 충분히 구원 받을 만큼 착하게 살고 있다는데 어떡하겠어? 네. 네. 그렇죠? 그 자꾸만 무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건적으로. 그게 미련한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자, 조폭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나를 보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 같은 놈도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미 값을 어떻게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는 내 아내야 지금. 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폭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으면 이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로
그 한 아들의 목숨으로 우리를 샀다고. 아, 이거 믿음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 자, 그렇게 되면 종폭이 돼요. 우와!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뭐, 예수의 신부가 돼. 신부는 하늘나라 들어갈 권리가 있어 없어? 예. 하나님 나를 신부로 이제 해놨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담대히. 예, 담대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갈 것이다. 예, 담대히 나가. 아. 담대라는 것은 담이 크다는 말이야. 저게 사실은 간대히 그래야 되는데, 간대미가 부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게 조폭이란 말입니다. 자, 내가 힘은 없어도, 내가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에 대한,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뭐요? 자기 아들로 어떻게 했다니까? 값을 주고 샀다고. 아니 입장권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거 누구 집인데? 우리 집인데. 알겠어? 응.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침노할 수 없습니다. 그 아무리 조폭이라도 천국 침노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힘으로는 안 돼. 왜? 누가 더 힘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훨씬 더 힘세죠. 조폭 그런 거야 뭐. 몇십만 명 불러도 하나는 문제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힘으로 꿀려서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건 뭐, 무엇으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그거 가지고 밀고 들어오면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해놔도 밀고 들어오는 놈이 없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야. 병을 낫게 해놔도 밀고 들어오질 않아요. 그저 뭐 이런 병도 낫느냐고 물어보기를 않나. 또는 뭐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재발인데도 나을 수 있냐고 물어보질 않아. 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아시겠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 은혜의 보좌 앞이란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혼자서 안 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혼자서 안 갔습니다. 동반자들이 있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이런 건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땅이 진동하고 뭐예요? 무덤이 터지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 아시겠죠? 부활해서 그러니까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재림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이전에도 여러 사람이 부활해서 뭐예요? 하늘나라 갔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세. 네. 모세도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또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에녹이나 엘리야나. 네. 그럼 하늘나라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신부가 아내가 뭐예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다. 그거를 정말 믿는 사람은 뭐 재림 때까지 안 기다려도 일찌감치 승천시켜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재림 때나 가지고 그때까지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다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일까,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없는 사람일까를 결정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죽기까지 내가 30년, 40년을 살아있었다면 그 3, 40년 동안 사단에게 굴복하지 뭐예요? 않고 내 믿음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믿음을 지킨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듯이 그때도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야.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3, 40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과연 그때까지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즉 내가 기름을 성령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서 항상 내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즉 성령께서 내 등잔 속에 기름을 부어주려고 할 때 그 기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건 못 받는 사람은 뭐예요? 주려고 그래도 기름 주려고 그래도 뭐예요? 안 받아서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따져봐서 못 받은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구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등잔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양이냐, 뭐요? 염소냐. 알곡이냐, 쪽쟁이, 가라지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쪽쟁이는 뭐예요?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채로 치면, 쪽쟁이는 바람 불면 쫙 날아가버려. 그 바람은 뭐예요?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요. 왜 견디지 못해요? 사단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곧 성령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 혼자 힘으로 하겠다는 미련한 처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그래서 하늘에는, 하늘에는 하늘 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하늘 성소 자체가 바로 누구라? 예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늘 성소에는 뭐 이제 지성소란 데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은 십계명을 기록한 그 두 돌판이 그 언약궤라는 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이 무슨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런데 그 십계명 그 언약궤의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금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뚜껑이 이제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를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는 우리 사람들을 뭐 기록을 조사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문은 어떻게 돼 있어? 활짝 열렸어.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활짝 열렸어.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 사단이 나를 자꾸 시험한 괴롭힐 때 내가 넘어졌다. 그러면 내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럼 일어나려면 그 은혜를 다시 받아야 돼. 그럴 때 나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하늘 지성소로 언제든지 사단이 넘어뜨려서 내가 빙신처럼 넘어져도 들어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땜이 부어서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무슨 말하고 통해요? 어저녁에 말씀드린 시편 23편과도 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다닌다는 말은 내가 사단의 시험에 뭐요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요 그래도 그곳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의 시험으로 내가 넘어져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서 완전히 묵사발이 됐을지라도 괜찮다 이거야. 십자가에서 너를 이미 내 아내로 삼은 것을 잊지를 뭐요 말고 믿으라. 그리고 힘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면 이 은혜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와 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뭐 다 조사하고 그러면 이 말이 틀렸죠.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나오라.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뭐 그런 거 하고 있다면 누구도 그 지성소에 얼씬거릴 수가 없습니다. 얼씬거리면 어떻게 돼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 죽으러 들어오라 그랬습니까? 아닌데.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아내가 된 사람만 들어.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침노한다는 말, 침노한다는 말은 결국은, 침노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내가 들어갈,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을 하면 침노할 필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침노할 수밖에, 너희들은 침노해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거야. 왜?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값을, 피로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 자격 없더라도 그 믿음 그거 가지고 들어와야겠지. 그러니까 그것이 침노하는 것과 다를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좀 뜻이 통합니까? 예. 네. 자, 요거를 좀 쉽게, 좀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빠가, 미국, 출장을 가면서 아빠가 미국 가서 네가 아주 좋아하는 거 사왔다. 얘는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런데 아빠가 네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내 말을 잘 들으면 이걸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안 준다. 라고 말했어. 그럼 그 아빠는 무슨 아빠예요? 조건적 아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얘는 한 달 기다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빠 여행 가방을, 뒤지는 거야. 공항에서 막 들어. 뭘 믿고 뒤져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아빠 여행 가방을 뒤질 수 왜? 그 여행 가방 속에 있는 그 좋은 장난감은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그 녀석이 그걸 발견을 했어. 침노해서 뭐요? 빼앗다 샀다고. 천국은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장난감을 빼앗아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좋아. 자기가 기대했던 거 막 100배, 1000배 이상이야. 얘가 뭐라 그러게? 아빠, 이제 아빠 말 잘 들을 거야. 이렇게 자진했어. 이렇게 변하는 것을.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뭐요? 빼앗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빼앗긴다는 말 아닙니다. 예? 도전하고 침노해서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뺏겨 줄 거야 이 말입니다. 네. 그게 아니면 이게 무슨 이상한 어떻게 하나님이 쪼다 그치 사람한테 천국을 빼앗기고 있어? 말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도록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 이전에는 침노하는 사람이 뭐요? 없었다. 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이 전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전해지기 뭐요?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무엇이니? 요한까지. 자,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것은 누구 때까지를 예언한 거다? 요한의 때까지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이 이제 정말 뭐예요? 현실화돼서 봐라. 진내 요한이 왔잖냐. 그리고 나도 뭐예요? 맞잖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기분 좋은 얘기인데.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소, 하늘 지성소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 담대해. 내가 좀 부족한 걸 느껴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값을 지불하고 뭐예요? 나를 사셔서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게 되어 뭐요?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가서 침례하고 그래서 이게 또 뭐냐면 꼬마가 5살 난 꼬마가 아빠한테 뭐요? 씨름하자고 대면. 그러면 이 꼬마가 아빠한테 지가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 꼬마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아빠가 져주면 돼.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린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죽어줄 수밖에? 하나님이 져줄 수밖에. 하나님이 안 져주면, 우린 못 들어가요. 이상구, 알아서 열심히 해서 들어와 봐. 내가 나중에 심사해보고, 천국에 들어올 만하다 싶으면, 그때 내가 알려줄게. 열심히 해.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너 때문에 몇 사람이나 이 교회에 들어왔는지 그 자료도 좀 가져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가망이 있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뻔뻔스럽게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자 침노해라 침노하라 침노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뺏어라 그 다음에 침노하라 뺏어라 또 뭐예요? 담대하라 또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처럼 되라. 왜 미국에서 장난감 사와놓고 안 주냐 말이야. 어? 내 건데. 그렇죠?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되라. 그럼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는 과연 하늘나라 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참 불쌍하고 착한 사람들. 네? 진짜 저는 그런 사람들 불쌍해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야 지금 아 그렇구나. 이래서 어떻게 해요? 생기가 나죠. 그런데 네. 네, 제가 옛날에 교회 가서 세미나하고 이런 성경도 가르치고 이런 오면요. 신앙생활을 한 40년, 50년, 60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교회 화장실 청소라든가 부엌에 봉사라든가 이거를 열심히 한 할머니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박사님은 참 좋겠네요. 왜요? 박사님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시겠죠.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감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참 그런 할머니들 보면 50년, 60년을 교회 댕기면서 이런 복음을 알아몰라. 모르는 사람들이야. 왜? 하늘나라 가려면 이상구 박사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나중에 심사를 받고 조사를 받아가지고 들여보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 그래서 집사님,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오늘 강의한 게 뭐냐고 그 못 알아들었어. 하도 이게 생뚱맞아서 50년, 60년 동안 내내 하늘나라 갈라 커가든 알아서 키라 이런 교육만 받아. 그렇죠? 이렇게 이 사람도 그런 교육을 철저히 받아. 그래서 빨리 이거를 개조해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내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나를 상구야,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해주는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돼야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이라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뭐요? 싶어지고 이런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야, 제가 하나님 모를 때는요, 생일 돌아오는 게 무섭더라고요. 왜? 죽는 날까지 또 1년이 줄었다. 뭐 열정이 어디 있어요? 한 해 한 해 가는 게 김 팍팍 새는 거죠. 죽는 날이 또 가까워져. 이제는 여러분, 죽는 날이 오면 뭐예요? 죽으면 이미 어디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좀 천천히 오세요. 오늘 아침에 뭐예요? 신랑이 드디어 오시고 많은 사람들은요, 좀 천천히 오세요. 제가 아직도 준비가 잘 안 됐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수십 년을 믿어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고, 예, 하나님은 나를 이미 의롭게 하셨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저는 이거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히브리서 10장 보시면 이 하나님의 뜻을 조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드림으로 단번에 드렸다 이 말입니다.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다음에, 자, 제가 한 제물로, 이 한 제물이 뭐예요?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렇죠? 어린 양.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 어떻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케 뭐요? 하셨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다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뭐요? 하셨다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르치면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이 박사님도 아직도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우리가 뭘 바라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것,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바라는 것이 뭐가 되어버렸다? 실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이. 네. 그 실상이 되도록 누가 해준 거요? 성령께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쳐다보면 가망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쳐다보면 뭐예요? 그것이 현재 실상이 되어 있다. 그 실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사단과 싸우면서 나아갈 때, 예, 우리는 사단 시험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씨름할 준비되어 있고, 팔 씨름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 덩치를 보고 5살 먹었는데, 저 덩치에 난 이길 수 없어.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이겨보려는 애기야.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못 이겨서, 뭐, 아빠 덩치, 아빠가 우통 딱 벗으니까 뭐예요? 자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나, 아빠 덩치가 아무리 좋고 팔뚝이 이래도, 붙어. 왜?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힘껏 하면 자기가 뭐예요? 와, 졌다! 그래서 천국을 빼앗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